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아이돌 데스크 이건입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 알고 계십니까? 긍정적인 기대나 관심이 결과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무대 천재로 불리는 아이돌 워너스가 5월 8일 아홉 번째 미니앨범 피그말리온이라는 이름으로 컴백했습니다. 앨범 이름처럼 긍정의 힘을 가득 안고 돌아온 워너스, 그들의 컴백 소식을 다뤄보겠습니다. 365일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은 기자죠. 작은 요정, 아기 호랑이, 여한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한웅 기자, 어디 계시죠? 아직 스탠바이 전인가요? 여한웅 기자? 저 여기 있는데요. 여기, 여기 있는데요. 거기 계셨군요. 저? 아, 순간 방송 사고인 줄 알았습니다. 아, 예. 네, 시작부터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부터 해주시죠, 여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비주얼은 작은 요정이지만 알고 보면 터프가이 여한웅 기자입니다. 네, 정신 다시 집중하고 오늘의 취재 소식 전해주시죠. 아, 저는 이 타이밍에 아이돌 데스크 기자로서 워너스의 데뷔 일화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갑자기요? 뉴스 시간에? 워너스 멤버들이 연습생의 시절에 어느 날 아주 새로운 연습생인 건이라는 친구가 들어옵니다. 할 게 아니에요. 아주 문제가 많은 친구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죠? 그 친구에게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키가 조금 큰 게 아니라 아주 이만큼 컸다는 게 좀 문제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게 왜 단점이 되죠? 누군가에게 장신이라는 존재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고 숨이 턱 막히게 하면서 식은땀을 나게 하는 그런 위험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앵커님, 모르셨습니까? 예, 뭐 몰랐네요. 아무튼 그 연습생 환웅이란 친구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 아니면 그 키 크기만 한 친구 둘 중 한 명은 잘리겠구나. 그 친구 건이를 없애야지. 네? 없애겠다고요? 혹시 뉴스에 다른 식으로 출연하고 싶으신 욕심이 있으신 건 아닐까 걱정이 되는데요. 아, 뭐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네, 워너스 멤버의 환웅 씨가 그런 생각을 뭐 꿈속에서나마 잠깐 동안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 사실 조금 왜곡된 것 같긴 한데 환웅 씨는 절대 작은 게 아닙니다. 그럼요. 세상이 조금 크다? 많이. 라던가. 너무 많이. 세상이 맞춰놓은 기준에 굳이 부합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 역시 터프가의 여한웅 기자님. 네, 이번에 아이돌 그룹 워너스의 컴백 앨범 피그말리온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세한 취재 소식 빨리 전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제가 누구처럼 보이십니까? 목디스크 환자 아닙니까? 아니. 네, 옛 그리스 신화에서 자신이 빚은 조각상과 사랑에 빠지는 피그말리온 이야기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실화처럼 아이돌 그룹 워너스는 이번 앨범에서 조각상들로 등장해 그들의 찐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장르가 계속 바뀌네요. 집중 좀 하게 조금만 기다리세요. 워너스는 왜 하필 조각상으로 돌아온 걸까요? 아마 얼굴이 조각이라서가 아닐까요? 특히 그 건이라는 멤버가 조각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기도 하고요.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잠시 네, 앵커님의 정신이 고르지 못해 오보가 지금 나왔는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 여한웅 기자, 굳이 그렇게 사과하지 않아도 될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네, 잘못된 정보였고요. 워너스의 비주얼은 작은 요정 환웅입니다. 오보의 네. 연속인데요. 아닙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혼란을 정보입니다. 드린 점 정말 죄송하고요. 네, 어쨌든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어떤 걸까요? 네, 타이틀곡은 Erase Me. 따따따따. 이게 따라따. 방송 가능한가요? 그 문신 Erase Me는 조금 이게 방송 가능한가요? 그 Erase Me 아닙니다.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Erase Me 아니에요. 아, 네. 형님들의 Erase Me가 아니고요. Erase me. 아. 직역을 하자면 나를 지워라 라는 뜻입니다. 아, Erase me. 무엇을 그렇게
지우고 싶었던 걸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가설들이 있는데요. 네. 메이크업 이레이서. 메이크업 이레이서요? 어떤 건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메이크업들을 모두 지우고 당당하게 생얼로 무대를 장악하겠다는 그런 어마어마한 포부를 담고 있는 설이기도 한데요. 민낯으로 무대를 하는 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요? 왜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되나요? 저는 지금 네. 기자로서 데뷔 방송도 지금 노 메이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노 메이크업이시군요. 네. 네. 아주 완벽하죠? 확실히 여한웅 기자가 한국에서만 생활을 하다 보니 영어가 조금 부족한 점 시청자분들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튼 원어스의 포장 없는 순수미, 비주얼에 대한 자신감! 저는 응원합니다. 네, 이상 요정이면서 터프가이 여한웅 기자였습니다. 네, 진실만을 보도하는 아이돌 데스크. 다음 코너에서 원어스 멤버분들을 직접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곡 Erase Me로 돌아오셨습니다. 네, 건희 씨가 나왔으면 좀 더 좋았겠지만 원어스의 서우 씨와 시온 씨 굳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둘, 셋. 원어스. 안녕하세요. 원어스입니다. 저는 서우. 저는 시온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컴백 정말 축하드려요. 네. 감사해요. 막내 시온 씨. 네. 형들과 두세 살 차이밖에 안 나지만 굳이 나이 차이가 나는 걸 실감할 때가 있다고요? 굳이는 아니고요. 많이 납니다. 네, 특히 서우 씨랑 조금 나는 편인데요. 또 서우 씨가 살짝 원래도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더욱더 약간 귀가 잘 안 들리세요. 아,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멤버들과 얘기할 때도 마지막에는 꼭 알았지 서우 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너무 좋네요. 이렇게 멤버 간에 나이 차이가 나지만 또 반대로 서우 씨는 막내 눈치를 볼 때가 종종 있으시다고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살짝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저희 그룹에서 시온 씨가 막내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실세라고 하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밥 먹으면 문화 이제 정서상 이제 막내가 먼저 나서가지고 이제 숟가락 놓거나 뭐 물 이렇게 따르던가 하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저를 이렇게 슥 보면 제가 어느새 놓고 있더라고. 아, 원래 막내가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요. 야, 나요? 그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네, 그렇게 식사 자리가 정말 평화로우셨군요. 네, 어떻게 뭐 메뉴의 주도권도 메뉴 선택의 주도권도 혹시 막내 멤버한테 있나요, 시원 씨? 저는 형들에게 다 맡기는 편이죠. 형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싶은 거 골라와라. 골라와라 시키시는군요. 어, 아, 혹시 오늘 딱히 드시고 싶으신 저녁 메뉴가 있으시다면? 아, 오늘도 형들이 먹고 싶은 거 먹어야죠. 근데 뭐 삼겹살 같은 것도 좋고 삼겹살 같은 것도 좋고. 소호 씨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전 삼겹살 먹고 싶어요. 아, 그래요? 아, 네. 통했네요. 네. 네. 두 분 오늘 즐거운 저녁 식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또 시온 씨가 두 눈 뜨고 보기 힘든 멤버 두 명이 있다는데요. 그게 누구죠, 시온 씨? 아, 사실 이거를 쉽게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또 컴백도 앞두고 있는데 그래도 아이돌 데스크니까 이렇게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특정 뛰어, 용기를 대해서 한번 말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요즘 서우 씨랑 건희 씨가 그렇게 거슬리더라고요. 건희 씨는 그럴 인물이 절대 아닐 텐데. 제일 맞을걸요? 제가 영상에서 찾아본 그 원어스는 또 서우 씨와 건희 씨가 시온 씨한테 정말 잘해주는 모습이 가득하던데 대체 왜죠? 이제 서로 점점 닮아가더라고요. 이제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원래는 이렇게까지 닮지 않았었는데 네네. 요즘 들어서 살짝 버거울 정도로 둘이 점차 한 몸인 것 마냥. 오히려 좋은 거 아닙니까? 또 멤버들끼리 또 개그, 케미도 좋아지고 뭐 팬분들도 웃어주시고 이러면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안 입고 오실 수는 있으니까. 그렇죠, 서우 씨? 그쵸, 뭐 베베 꼬였으니까. 아, 네. 나 꼬였나요? 안 입고 오시죠. 아, 라임입니다. 아, 그쵸. 아무튼
네, 원어스 멤버들은 그래도 사이가 너무너무 좋다는 오피셜한 정보가 있으니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제 초대석 인터뷰 코너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출연해주신 소감 한 말씀씩 굳이 부탁드립니다. 엄마 아빠 좋은 일로 TV 나왔어. 뉴스에 나왔어. 네, 어머니 아버님께서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시온 씨도 사실 뉴스에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또 저희가 이제 컴백을 앞두고 있는데 컴백을 또 통해서 이렇게 뉴스에 나올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앞으로도 저희 원어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온 씨 뉴스 나오는 걸 너무 좋아한다고 하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네? 뉴스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일이요? 네, 지금까지 원어스의 서우 씨, 시온 씨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이돌의 K스포츠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아이돌들의 생생한 스포츠 현장을 전달하는 아이돌 스포츠. 새로운 소식을 전달해줄 김희도 기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돌 스포츠 뉴스 김희도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포츠 기자님이라 그러신지 피지컬이 정말 훌륭하신데요. 네, 열정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전해주실 아이돌 스포츠 소식은 무엇인가요? 네, 최근 이레즈미로 컴백한 원어스 멤버들의 뜨거운 스포츠 정신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꺾이지 않는 정신력을 제대로 보여준 그들의 스포츠 정신. 영상을 만나보시죠. 작년 추석 연휴를 뜨겁게 달군 아이돌 스포츠 경기가 개최했습니다. 많은 아이돌 중 그룹 원어스 멤버들이 출전해 세 개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원어스 멤버 이건희는 육상 60m 예선에 출전했습니다. 잘생겼어요. 비장하게 출발하지만 끝내 저기 저 뒤로 네 뒤쳐지고 말았는데요. 귀여워. 아니 뭐 저렇게 되지? 원어스 건희 씨의 인간적인 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적. 하지만 원어스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감동적인 스토리인 것 같은데요. 원어스 서우가 다시 한번 파이팅해서 축구에 홀로 풋살 경기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경기 중 5분 전 네, 백팀이 8골을 넣으며 우승세를 보이고 있을 때 멤버 서우가 등장해 갑자기 화려한 스킬로 극적인 골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진 것 같거든요. 아니 저걸 이도 씨가 있었으면 좀 더 잘하지 않았을까? 아닐 것 같은데요. 오, 굉장히 화려한 세레모니가 아주 인상적이에요.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프로 정신을 발휘한 원어스의 정신력 정말 최고였습니다. 네, 아이돌만의 생생한 승부의 현장 보셨는데요. 아이돌 스포츠 뉴스 전해주신 김희도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앞으로도 아이돌의 생생한 스포츠 뉴스 많은 기대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김희도 기자였습니다. 네, 아이돌 컴백 소식으로 연일 축제의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치열한 K-POP계의 성장세. 올해도 과연 최고의 상한가를 이어갈 수 있을지 글로벌 팬분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이슈와 새로운 소식,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는 MBC 아이돌 데스크에서 가장 신속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